김건희 여사 수사팀이 그대로 유임됐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거 수사의 속도가 좀 붙는다고 봐야 됩니까? 근데 이렇게 차부장급 인사를 할 거면 네. 검사장 인사를 왜 서둘러서 그렇게 했는지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검사장 인사 났을 때 아, 지금 인사 시기로 봐도 이상한 시기고 어, 이렇게 바꿀 상황이 아닌데 급작스럽게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대규모로 검사장 인사를 급하게 했으면 차부장 인사라는 게 위가 움직이면 밑에는 자동적으로 따라 움직일 네.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어, 밑에는 또 놔뒀어. 그러면 결국에 문제되는 검사장 몇 명 속가내는 인사였나? 아. 그렇죠. 그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지난 39명 검사장급 인사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를 언급하거나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싹 다 바뀌었다. 네. 이게 이제 검찰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뭐 얘기한 사람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준 거나 물론 이제 승진이라는 형태를 띠긴 했지만 네. 실제로는 그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차부장 검사들 그냥 놔뒀으니까 앞으로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수사 속도가 나겠냐? 절대 그렇지 않을 거다. 예, 네, 그냥 스테이다. 그래요. 이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검찰 인사에 대해서 워낙 반발이 거세고 비판 여론이 높으니까 눈치 보기 차원에서 그냥 스테이하는 거지 여기에서 속도 내서 자 어, 김건희 여사 공개 소환합시다. 이렇게 안 간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아, 수사를 하던 사람들이 설령 그 담당 검사들이 있다 하더라도 위에 지휘하는 사람들이 싹 바뀌면 뭐 검찰에 계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아, 수사하지 말란 얘기구나 정도는 메시지를 검사들이 이해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냐면 네. 예를 들어서 누구에 대한 소환 조사 아니면 어디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라고 네. 하면 검찰 조직이라는 건 이제 결재를 네. 받아야 되잖아요. 그건 위에서 결재권자가 어떤 식으로 하냐 이거 하지 마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네. 요새 같은 분위기에서 네. 단지 다만 야 그거 전에 여길 먼저 해봐 아. 이거 확인이 먼저야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거든요. 아. 그러면 계속 순위가 밀리는 거죠.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할 수는 얼마든지 있죠. 뜬금없이 장르만 여의도 한번 가봐. 거기 수사할 거 많아. 이제 이렇게 하면 원래 수사하려던 것들은 이제 좀 어쩔 수 없이 미루게 되고 아, 아니 그럴 여의도. 수 있죠. 뭐 여기 장르만 여의도에 나와서 누가 아, 도이치모터스 아니면 명품 백과 관련한 발언을 했어. 네. 그러면 야 영부인에 대한 소환 조사 전에 이거부터 그 수사 마무리 직후 해야지 어떻게 수사를 그런 순서로 하니 어, 그런 식으로 반려할 수는 있죠.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맡았던 부장 검사들이 모두 유임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에는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성남FC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임명됐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이번 검찰 간부 인사의 최대 관심사는 김건희 여사 수사팀을 바꿀지였습니다. 결과는 모두 유임이었습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형사 1부장 검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반부패 수사 2부장 검사가 모두 그대로 자리를 지킨 겁니다. 앞서 있었던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를 모두 바꿨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적을 고려해 수사팀을 그대로 유임시킨 걸로 풀이됩니다. 형사 일부를 지휘하는 1차장 검사와 반부패 수사를 지휘하는 4차장 검사에는 박승환 법무부 정책기획단장과 조상원 대구지검 2차장 검사가 각각 임명됐습니다. 조상원 신임 4차장 검사는 이창수 지검장이 성남지청장이던 시절 함께 일하며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뇌물 사건을 수사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장엔 형사 5부장이던 이준동 부장검사가 반부패 수사 3부엔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채용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이승학 부장검사가 임명됐습니다. 검찰이 중간 간부 인사까지 끝내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걸로 예상됩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